오늘은 대한민국 땅끝 마을, 전라남도 해남군에 위치한 바로 입주 가능한 가성비 좋은 시골 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 드릴게요. 해당 주택에서 조금만 가시면 볼수 있는 달마산의 도솔한 모습입니다. 해당 주택은 바다와 가깝고 주변으로 해남의 명산과 아름다운 바다가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다와 산을 동시에 즐기실 수 있는 조건의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올 리모델링된 주택으로 약 75평의 대지에 12평의 본체, 마당, 작은 정원, 그리고 실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냉동 창고 등으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현 주인분께서는 해당 주택을 4천만 원에 매수하셨고, 실내외 모두 깔끔하게 수리하신 후잘 관리해온 주택입니다.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건물과 토지 모두 등기되어 있어 해당 지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의 혜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길에 접하고 있는 진입부의 폭이 넓기 때문에 경계 안까지 차량 진입도 가능합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어서 조용하고 프라이빗하게 시골 생활하실 수 있는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지도를 통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해남군 현삼면 황산리에 위치합니다. 슈퍼나 초등학교가 위치한 면소재지까지 걸어서 오가실 수 있습니다. 해남 군청까지 20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완도와 가까운 곳으로 완도의 초입부인 완도대교까지 10에서 15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인트로 영상의 달마산까지는 15분에서 20분 내외 거리, 강진 무이사 IC까지 35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구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정남향을 향하고 있는 주택의 본체와 주택의 동쪽으로 냉동 창고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주택 앞쪽으로는 넓은 마당, 그리고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부는 남쪽으로 마을길과 접하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부의 폭이 넓기 때문에 승용차 기준 한두 대 정도 경계 안까지 진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주택 앞쪽으로 연결되는 마을길은 지목이 도로인 사유지입니다. 하지만 마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을길로 예전부터 이 마을길을 활용해 오셨고, 여태껏 한 번도 분쟁의 소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 자연 취약 지구이며 그외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면적은 모두 대지로 248제곱미터, 약 75평이며 주택의 본체는 39.9제곱미터, 약 12평으로 외부 창고가 제외된 면적입니다. 본체는 두 개의 방과 창고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및 세탁실로 구성되며 외부에 냉동창고 있습니다. 주택의 주 구조는 목조 구조로 준공 연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건물의 등기는 존재합니다. 지목은 대, 형상은 세장형, 방위는 주택의 마루를 기준으로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지형은 평지입니다. 대지의 폭은 동서 약 20m 내외, 남북으로 15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주차는 경계 내에 승용차 한두 대 정도 주차 가능합니다. 입주는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과 주택 주변의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가장 상단에 위치한 해당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13번 국도와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초등학교와 슈퍼, 주민자치센터 등의 관공서와 학교 등이 위치한 면소재지까지 약 800m의 거리로 걸어서 오가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바다까지는 동서, 남쪽으로 5에서 10km 이내의 거리로 특히 완도 대교까지 5km 이내의 거리로 차량 10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낚시나 해루질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은 청정 남해안으로 특별한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마을 뒤쪽으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을 기준으로 남서쪽 약 300m 지점에 우사가 한동 있습니다. 이 점은 해당 주택 둘러보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쪽으로 13번 도로 그리고 주택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위치해 있는 달마산의 모습 잠시 둘러보신 후 아래로 내려가서 현장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안내입니다. 해당 주택으로 올라가는 진입부입니다. 폭이 넓기 때문에 1톤 트럭까지 해당 주택 안쪽까지 진입할 수 있을 거라 가늠되었습니다. 주택의 모습입니다. 마루를 기준으로 정남향을 향하고 있는 주택 본체와 앞쪽으로 마당 그리고 폭넓은 대문이 위치합니다. 주택은 실내외 모두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알뜰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앞쪽 남쪽 경계로 작은 화단이 있어 텃밭 겸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골 생활하시면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냉동 창고가 있습니다. 식자재 보관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주택의 동쪽 경계이고요. 그리고 북쪽 경계의 모습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의 서쪽으로는 작은 수도가도 위치합니다. 그리고 주택 앞쪽으로는 두 단의 데크를 깔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길게 지붕 그늘을 만들어 두어서 반 실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이제 현관부터 해당 주택의 실내 공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겸 주방의 모습입니다. 해당 주택은 이렇게 내부에 모두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습니다.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이며 주방과 화장실 모두 올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연결되는 화장실 내부의 모습입니다. 세면대와 양변기, 세탁기가 들어올 공간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상하부장의 싱크대 모습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방 및 거실에서 연결되는 동선으로 첫 번째 방이 위치합니다. 주택 내부는 천장과 벽 모두 편백 루바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은은하게 느껴지는 편백 향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시면 두 번째 방이 위치합니다. 주택은 현관을 기준으로 거실 및 주방, 그리고 옆쪽으로 두 개의 방, 반대편으로 화장실 및 세탁실이 위치하고 다시 외부로 나가셔서 해당 주택의 서쪽으로 이동하시면 창고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창고방은 문이 잠겨져 있는 상태라 현장 안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상세 정보와 금액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현삼면 황산리에 위치한 해당 매물의 상세 정보입니다. 해당 매물의 총 매매가는 4,50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렵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생부동산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생부동산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저희 인생부동산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매물 찾아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